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엑소와 인연이 하나가 있어요. 잔나비가 아주 처음에 그 저희의 첫 활동이었어요. 어떤 라디오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엑소의 으르렁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그 노래를 커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의 첫 방송 스케줄에서 불렀던 첫 노래가 엑소의 으르렁이에요. 그 편곡을 그대로 오늘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. 앞에서 부르려고. 그 약간 으르렁 아닌 갸르릉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경수가 같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네. 와우. 우리 저기 노래방에서 부른 거 정말 재밌게 하자고. 그리고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으르렁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. 숨이 자꾸 멎는다.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. 나를 보며 웃는다.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깜깜해. 네가 들어져라 쳐다볼 때 귓가에 가까워진 숨소리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 것.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. 널 노리는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나 거센 소용돌이. 눈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두 눈에 불꽃 뜬다.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제 조금씩 사나워진다.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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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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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으르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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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. 감사합니다. 아니 제가 부르면서 느낀 게 아, 왜 내가 부르면 타령이 되지? 아, 너무 멋있었어. 저는 정훈이가 부러운 게 진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